저 멀리서 네 얼굴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수정님이 많은 편인가요? 그래도 꽤 있네요 보니까. 노란 색깔이 많네요. 어때요? 뭐야? 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하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 별로 없죠? 네, 엄청 없어요. 지루해요. 오늘 어떤 수술 하려고? 이거 볼살이랑 이거 이중턱 빼러 왔어요. 첫 수술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고 왔어요? 아,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고등학생 때 알바를 하는데 친구랑 저랑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같이 일하는 오빠가 오더니 저 멀리서 네 얼굴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그때부터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살은 안 빠져가지고. 아니 근데 그 소리 듣고 화 안 냈어요? 화는 안 냈어요. 그냥 웃었어요. 왜냐면 저도 큰 걸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더 빵빵했거든요.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젖살 빠질 건데 뭐하러 하냐. 그리고 다이어트를 차라리 해라 그러는데 안 빠져가지고. 근데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그 정말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갸름하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정도. 좀 가려졌죠? 진짜. 이게 다 살이네요? 저 살인 것 같은데. 완전 잘 늘어난.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녹아서 흘러내린 것 같지. 생겼으면 좋겠어요, 경계가. 이렇게. 수술 잘 되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플로 사진 찍을 때 얼굴 갸름한 걸 안 하고 싶어요. 증명사진도 찍으러 가고? 찍으러 가고. 민증 사진 바꾸러 갈 거예요.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보여주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는 언니, 오빠. 지금 일하는 데서도 좀 놀려가지고.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 오빠. 수술하면 다 좋았어. 다 좋았어. 피부가 엄청 좋아요. 아, 화장해서 그래요. 화장해서 그래. 이따가 지우면 달라질 거예요. 아, 진짜요? 저희 막 쌩얼도 다 공개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해줄 수 없죠. 시집은 달았다. 긴장 아까 전에 되신다고 하셨는데 떨린다고? 뭐 수면 마취하고 수술 때 눕는 게 아예 처음인데 계속 무서웠다가 안 무서웠다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별 생각 없어요. 아, 진짜요? 수면 마취 뭐 안 깰까 봐 무섭고. 이상한 헛소리 할까? 헛소리 많이 하면 어떡하지? 제발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수술 잘 되셔야 되니까 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너무 과하지 않게 예쁘게 잘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지금 병원 들어왔는데 긴장되거나 하진 않으세요? 들어오니까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떨려요? 잠 주무셨어요? 네, 잠은 잘 잤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배고파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곱창. 거기 소주까지 다 먹으면. 아, 근데 못 먹어요. 근데 생얼로 오신 것 같아요. 약간 했어요. 조금. 눈썹만 내셨다. 눈썹 피부 살짝. 그 정도면 요즘엔 생얼이죠. 그거 쓰는 분 처음 봤어. 다른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돼요? 50, 6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50, 60? 꽤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수술하고 올게요. 수정. 얼마나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한 시간? 밥은? 밥은 오시기 전에 어때요? 아프다고 한 사람 없었잖아요. 솔직하냐고 하면 살짝 어려워하긴 한데 처음에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나더니 하고 키워요. 눈 떴던 얘기예요? 응.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60이 나왔어요? 그 정도 나올 줄 알았어. 되게 많이 나오신 편이에요. 응, 응. 순수 지방만 나와서 너무 좋아. 이거 다들 한 20분은 뗄 것 같은데? 그 정도 걸리시는 분도 있고 되게 빨리 떼시는 분도 있고. 뭐야, 떨어졌어. 잠깐만. 뭐야? 여기 한번 봐주세요. 완전 V라인인데? 뭐야 이게? 엄청 얄쌍해지셨어. 대박. 이게 웃어서 별로 안 튀어나와.
사실 너무 빗살무늬 토끼처럼 빠질까봐 걱정했거든요. 이제 놀림 안 받으시겠네. 대박이다. 어때요? 뭐야? 한번 이걸로 보실래요? 대박. 뭐야? 어제랑 다른 사람 같아. 진짜. 손이 좀 생겼나요, 이제? 네네. 옆에서 보면 확실히 느껴져요. 대박이죠.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꿀TV 여러분. 저는 어제 이중턱이랑 V라인 수술 받고 오늘 병원에서 테이핑 떼고 왔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멍이랑 붓기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꿀TV 여러분. 저는 수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방 흡입을 했는데 얼굴 볼살이랑 그리고 이중턱을 했어요. 저는 시술 직후에 멍이나 붓기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2-3일 있다가 조금 붓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붓기도 없고,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얼굴이 약간 따끔따끔한 것처럼 아프고 감각도 없고 했었는데 붓기 빠지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지금 옛날이랑 비교해보면은 옛날보다 얼굴이 확실히 갸름해졌고, 그 제일 좋은 거는 이중턱은 정말 원장님이 잘 빼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 하나 이렇게 숨어요. 옆에서 보면은 이중턱 이 살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변 반응은 얼굴 살 빠졌냐고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고요. 저는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음 후기 영상에서 만나요.